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 그리고 내일장 관심 종목, 그리고 시장에 대한 키워드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시장 자체가 상당히, 뭐랄까, 이제 오전에 미국 나스닥이 크게 하락 마감을 하면서 국내 증시도 이제 하락 출발을 하는 모습이었고, 꾸준하게 이제 코스피에서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매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뭐 어떻게 보면 오늘 개인 투자자들의 역량이 그대로 좀 드러나는 그런 하루가 아닌가 그렇게 좀 보는 시각이고요. 그만큼 지금 현재 유동성의 확대를 만들어내고 또 시장의 주체가 되고 있는 것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되는 그런 하루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코스피가 1.15% 이제 하락 마감을 하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이 오늘 0.93%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1,190원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조금 더 증가하는 그런 움직임이었다. 그렇게 볼수 있고요. 간밤에 이제 우리가 공포성 지수라고 하는 빅스 지수도 한 20% 정도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사실 이제 우리가 나스닥 기술주들이 이제 거의 뭐 시장 글로벌 증시의 주도주 역할을 했죠. 꾸준하게 이제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시장에 대한 특징 세 가지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자, 첫 번째로 일단 나스닥 기술주에 대한 하락. 자, 내일도 이어질까? 오늘 밤이죠. 자, 동학 어벤져스 그렇게 이제 적어놨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역량이 지금 제가 보기에 오늘 상당히 좋았다고 보는 거고, 자, 두 번째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호재. 자, 뉴딜 펀드 별별. 이 뉴딜 펀드에 대한 중요성은 꾸준하게 이제 강조를 해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8월 달 공개 방송 때마다 이 뉴딜 펀드는 반드시 봐야 된다. 특히 이제 우리가 그린 뉴딜 관련해서 종목군들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꾸준하게 드려왔었는데, 오늘 시장이 크게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특히 풍력, 그리고 태양광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을 한 모습이었어요. 세 번째 내일장 관심 종목까지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 자, 우선 이 나스닥에 대한 움직임을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간밤에 있었던 나스닥, 우리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어제 신고가를 가는 모습이었지만 오늘 하루 동안 마이너스 6%가 장중에 빠지는 모습이었고, 마찬가지로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자, 폭을 보십시오. 거의 지금 보면 하루의 변동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마이너스 5%, 그리고 종가가 이제 마이너스 4.9%로 마감을 하는 모습인데, 자, 그만큼 변동폭이 컸지만, 과연 여기서 한번더 빠질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빠지고 난 다음에 가장 큰 걱정을 하는 것은 누굴까를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또는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개인 투자분들도 물론 거기에 따라서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재선이 걸린 것이 바로 이 증시에 대한 상승이기 때문에 더없이 잠을 자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시장이 하락했을 때 우리는 뭐 여기에서 손실을 좀볼수 있겠지만, 본인의 재선이 달렸다고 판단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인생이 걸렸다고 볼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힘든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우리가 판단한다면 증시는 이대로 무너지진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오히려 오늘 밤에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 지수가 크게 빠지고 있는 양상인데, 오늘 밤에는 다시 한번더 복구가 될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저는 나타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저희 가족분들하고 같이 공개 그 정규 방송을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오전 8시 반에부터 정규 방송을 진행합니다. 그때도 이제 시장이 빠졌을 때 채팅창에서 또막 난리가 났죠. 이제 전댕총이죠. 사실 이렇게 빠지고 나면. 하지만 끝까지 지금은 참아야 되고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신규 매수도 좋다. 라는 전략으로 오늘 사실 장 마감 때 상당히 또 채팅창이 훈훈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금요일이라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금요일 매매가 꼬여버리면 토요일, 일요일이 걱정이 됩니다. 깔끔하지 않아요. 토요일, 일요일이 쉬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같은 날 이익 실현을 하고, 다만 얼마든 이익 실현을 하고 나온다면 그래도 뭔가 일주일을 정리했다라는 그런 마무리에 대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다음 주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더 가질 수가 있죠.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만약에 손절을 하고 끝났다. 그러면 이 주말 동안 본인 스스로에게 상당한 실망감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결국에는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하락폭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메꿔 올리는 모습들이었어요. 지금 현재 시장은 유동성이 상당히 좋다는 얘기죠. 제가 동학 어벤져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지금 시장은 이런 유동성을 상당 부분 확대를 하면서 시장을 이끌어냈단 말이에요. 시장이 빠지면 더할 나위 없이 누군가는 지금 지켜보고 있다가 저가 권역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움직임 자체를 우리가 감안했을 때 시장을 저는 나쁘게 볼 필요는 전혀 없다고 봐요. 오늘 아침에 시장이 빠지기 시작하니까 방송에서 어떤 분들이 나와가지고 자 이제부터 인버스 시작이다 또는 지금부터 시장 빠지기 시작할 겁니다, 하락은 상당 부분 나타날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몇 명 봤어요. 물론 한국경제TV는 아니었지만 만약에 오늘 인버스를 샀다면 어떻게 됐을까, 만약에 오늘 꽃버스를 샀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시장은 오히려 상승 마감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오늘 양시장 모두 다 하락했지만 장 초반 대비해서 상승했거든요. 둘 다 양봉을 형성시켰어요. 그럼 시장에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유동성이 상당히 풍부하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전일 들어올렸던 삼성전자하고 SK이닉스는 바닥을 확인했다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더 증명해주는 그런 하루였다고 저는 봅니다. 시장을 나쁘게 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시장을 긍정적으로 봐야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고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신재생에너지 관련주 호재다 라는 부분인데요. 자, 요 내용 같이 한번 뉴스를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한국판 뉴딜 구체화에 현대차, 하나, 효성, 두산 등 관련 기업들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자, 대기업 뉴딜 펀드 환영한다. 실효성을 기대하고 있다. 자, 인프라 등 산업 생태계 빠르게 자리 잡을 것이다. 자, 정부는 민간 자본 효과적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자, 김기락 기자가 썼는 내용인데요. 정부가 금융권과 총 170조 원 플러스 알파를 투입해서 골자로 한 한국판 뉴딜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그러면서 현대자동차, 하나, 효성, 두산그룹, 전기차, 수소차 관련 기업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또 해상풍력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커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코오롱 글로벌도 수주를 받았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자세하게 한번 안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그린뉴딜 관련해서 관련 없는 기업이 과연 있을까 할 정도입니다. 자, SK는 어디예요? SKD&D죠. 효성중공업, 하나솔루션, 코오롱글로벌 대부분의 회사들이 대부분 이런 신재생에너지라든지 또는 수소차 관련주라든지 그린뉴딜 대부분 다 엮여 있어요. 기업들은 당연히 돈을 준다면 좋아하죠. 특히 이 뉴딜펀드를 조성해서 거기에 대한 투자를 한다고 하잖아요. 성공하든 실패하든 본인들 돈 아니잖아요. 투자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이 유입된다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시장에 대한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이 엄청 안 좋았어요. 엄청 안 좋았지만 그리고 장마감 때까지도 시장은 안 좋았습니다. 사실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아요. 오늘도 마지막에 199개 상승 종목이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 199개 그리고 상한가 5개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352개 상한가 5개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더라도 550개 내외예요. 나머지 2200개 종목 중에서 550종목만 오르고 나머지 1700종목 가까이가 빠졌단 말이에요. 1600에 1700종목이. 시장이 그만큼 안 좋았지만 낙폭을 상당 부분 이겨냈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오늘 자 코오롱글로벌 다시 한번 더 반등을 붙이는 모습이었고 오히려 양봉의 크기만 보면 오늘 -7%에서 +8%가 올라왔었어요. 변동폭만 15%가 생겼어요. 자, SKD&D 제가 공개방송 때 추천했던 종목이죠. 상당히 강점 많이 했습니다.
뉴딜 펀드 관련 어제도 또 추천했던 종목이죠. 어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린 소개해드린 종목이죠. 자 오늘 하루 동안 변동폭 보세요. 마이너스 3% 출발해가지고 오늘 플러스 18%까지 넘었어요. 동국 SNC 풍력이죠. 마찬가지로 변동폭이 오늘 마이너스 6% 플러스 26%가 올랐습니다. CS윈드 자 변동폭 보세요. 마이너스 4%에서 플러스 20%. 자 DMS 김천풍력발전이죠. 자 마이너스 5.8에서 플러스 9.5. 삼양엠텍 어제 우리 다 한 번씩 봤던 종목군들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9.5. 변동폭이 이렇게 크게 나타납니다. 자 유니슨 상한가 같습니다. 마이너스 4%에서 이 정도로 시장에서 지금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변화가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다. 오랜만에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 솔루션도 겹치는 양봉. 그만큼 양봉들이 다 어때요? 밑에서 출발했다가 양을 상승해서 이렇게 마감했다는 얘기잖아요.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다. 마이너스 5%에 13%, 하루에 18%, 이런 대형주 18% 움직였어요. 아까 효성첨단 소재. 자, 마찬가지죠. 오늘 10%입니다. 변동폭이. 효성중공업. 자, 13%. 오늘 마이너스 2%에 25% 옵니다. 우리가 이런 대형주들이 이만큼씩 움직일 수 있느냐? 없죠. 근데 왜 움직였느냐? 결국 뉴딜 펀드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시장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뽑아내고 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뽑아내고 나면 종목을 보기가 힘들어집니다. 이미 이틀 전에 가격대가 45,000원, 5만원인데 이것이 지금 7만원까지 넘어가 7만원까지 올라왔다. 단기간에 40% 올라왔는데 여기서 지금 살 수 있겠느냐? 힘들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르기 전에 사는 거죠. 자, 아직까지 뉴딜 펀드 관련해서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신재생 에너지, 수소차, 전기차, 아직까지 종목군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직까지 빠져있는 종목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아직도 지금 시장은 이쪽에 대한 먹을거리가 상당히 있다고 봐야 돼요. 이런 먹거리를 가만히 놔두시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선점을 하면 됩니다. 선점을 하면 돼요. 충분히 시장은 다시 한 번 더 이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자, 매년마다 9월달, 10월달은 실적이 이슈가 되는 게 아니고 뭐가 이슈가 된다 했습니까? 바로 테마가 이슈가 됩니다. 지금 현재 가장 큰 테마는 바로 뉴딜 펀드, 한국판 뉴딜,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이에요. 이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서 종목군들을 좀 더 구체화시킨다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보일 수 있어요. 우리 유튜브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제가 이렇게 매번마다 이제 종목 소개를 해드리는데 그 종목군들 적어놓으시고 따라서 보신다면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 시장이 이렇게 빠지더라도 전일 얘기했던 유튜브 관련 종목이 3개 다 올랐습니다. 효성첨단 소재 SKD&D 이연제약 했잖아요. 셋 다 올랐어요. 오늘 시장에서도 셋 다 올랐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28% 상한가거든요. 종목군들의 변동폭이 이렇게 좋았단 말이에요. 시장이 빠져서 출발했다고 해서 종목이 빠지지 않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도 수익 낼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채팅창에서 마지막에 분위기 우리가 상당히 좋았다고요. 시장이 우리가 항상 나쁘게 볼 필요는 전혀 없어요. 항상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에서 어떻게 과연 내가 대응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시장의 분위기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라는 우리가 통찰력을 키우신다면 충분히 지금 시장은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자,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두 번째, 어제 요 KUD를 관련해 가지고 요 종목군들을 제가 댓글로 올려놨었는데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KUDL 관련 지수와 그리고 UDL 펀드는 별개입니다. 여러분, UDL 펀드는 아직 안 나왔고요. UDL 지수는 한국거래소에서 임의의 지수를 만든 거예요. 자, 그렇게 별개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KRX 이 뉴딜 지수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임도 좋았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종목군들도 좀 눈여겨보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팟빵에서 이상로 또는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저 또 이 영상을 음성으로 또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무료고요. 이렇게 음성으로 들어보실 분들은 팟빵을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내일 장 관심 종목군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우선 같이 보셔야 될 종목이 이제 초록뱀 혜성 DS 그리고 KGTS 같이 보실 텐데, 자, 초록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방탄소년단 관련된 드라마 제작을 2월달부터 한다는 얘기를 했고, 거기 참여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슈가 좀 더 된다고 보고요. 지금 방탄소년단이 10월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미 증권신고서 제출했고 우리가 대략적으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기간을 잡거든요. 그러면 지금 늦어도 10월달 중에는 상장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이 방탄소년단 효과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부분이고요. 자, 일단은 뭐 지금 초록뱀 관련해서 이제 스팸 관여 종목인데, 그만큼 지금 소위 얘기하는 이제 동호회에서 좀 많이 도는 종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신경 쓰신다면 뭐 장중에는 사는 거는 상관없는데, 우리가 너무 떠버린다면 그때는 접근을 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돼요. 길게 들고 간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자, 스팸 관여 가다 종목 이런 것들이 이제 신생에서 생겼는데요. 남의 입방아에 좀 많이 오르는 종목군들 급등락이 좀 심하다고 봐야겠죠. 자, 그 다음에 혜성 DS. 자, 혜성 DS 같은 경우에는, 혜성 DS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에 대한 후공정 관련된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후공정 패키징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3분기에도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KGTS. 자, KGTS는 지금 폐기물 관련해서 의료용 폐기물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죠. 예, 지금 3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여지가 있고, 이 폐기물 관련된 부분이 폐기물 쓰레기가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상당히 좋아요. 그렇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시가총액이 2천억 이상은 돼야 될 것이다. 지금 시가총액이 너무 적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런 데 변화가 좀 나타날 수 있다. 이 KGTS도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한 4번 정도 얘기를 했죠.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같이 보셨고요. 7월 달에 했던 이런 세력 매집 가격대를 공략을 하셔야지만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고, 오늘 저는 이렇게 빠지는 시장에서도 자신감 있게 우리가 추가 매수라든지 신규 매수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오늘 시장에서도 수익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함께 매매하실 분들은 한국경제TV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시거나 또는 1599-0700번 또는 023490-4646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경제TV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전화로 연결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직접 결제를 하시면 제가 또 3일 추가적인 할인 이용권을 또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큰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서 코로나를 3월달에 겪고 왔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은 쉽게 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능력들을 보유하고 있죠. 물론 이 하락이 끝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미국 증시에 대한 하락은 돌발적인 부분이고, 그 돌발적인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거기에 따른 대응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누구는 이 하락을 기회로 보고 추가 매수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신규 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는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손절을 하고 나갔을 수도 있어요.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어떤 투자자가 돼야 될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주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정말 너무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날 또 즐겁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